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다. 얘들아 주목! 이게 이진영의 점수다! 관심 나간 듯이 쳐다본 거예요. 그리고 그 등지표를 읽으면서 웃었어요. 선생님은 나를 흘겨보며 비웃었고 아이들도 따라 웃기 시작했다. 나는 극도의 수치심을 느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아이들은 나를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했다. 내 수치스럽고 기분 나빴어요. 그 등기표를 받고 저도 좀 속상했는데 선생님 그렇게 하니까 집에 와서 너무 속상해서 울었던 기억이. 난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지? 난 분명 쟤랑 거의 비슷하게 했는데 왜 쟤는 나보다 월등하지? 왜 나는 왜 이래? 내가 살아 뭐하나? 내가 이 삶에 가치가 있나? 잘하는 애들과 공부 못하는 애들이 생각이 정말 달라. 그러니까 정말 하늘과 땅 차이야. 극과 극이라고. 근데 나는 잘 모르잖아. 근데 넌 지금 되게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해? 너가? 나 내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긴 하지. 근데 어떤 상황인데 지금? 당장 대학을 갈 수 없는 상황. 왜? 공부를 못하니까. 얼마나? 지금 내 점수를 밝히라고? 아 싫어 말하 싫어. 마지막 자존심. 마지막 자존심. 제작진은 지난 1년 동안 전국 초중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열었습니다. 수기와 애니메이션, 영상 등 모두 300여 편의 작품이 접수되었는데요. 지금부터 공부 못하는 아이가 직접 들려주는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여보세요? 아들아,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니? 네. 또 열심히 해. 응? 믿고 있다. 1등급은 스카이, 2등급은 서울, 3등급은 국립대, 4등급은 지잡대, 5등급은 전문대, 6등급은 군대. 내가 무슨 한우냐, 맨날 등급 내기냐. 나는 공부하는데 1등급은 스카이, 친구만큼만 나와. 2등급은 인서울, 부모 선생 보는 눈. 3등급은 국립대, 친구한테 쏠리네. 4등급은 지잡대, 내가 하고 싶은 꿈. 5등급은 전문대, 성적 때문에 밀리네. 6등급은 군대. 형 대학 갔어요? 군대 나가려고. 그 6등급을 딱 봤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성적표 6이 있으면 그 뭔가 그런 그 답 없는 느낌 딱 있잖아요. 그런 그 절망감. 그게 그 군대 그 딱 그 입영 통지서 받았을 때랑 비슷한 것 같다 싶은데 적은 거예요. 성적이 떨어질 때 느낌은 정말 차라리 공포 영화 100편을 보는 게 낫겠죠. 되게 무서움을 느끼는 거야. 성적이 떨어지는 무서움은 대한민국 고3이긴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어찌 최고인 것 같아요. 선생님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애들이 있다고 말했을 때 그때가 정말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러니까 못 따라가는 애들이 있대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못 깨우치는 애들도 있고 그냥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열심히 하고 있다가도 이렇게 쫙 참을 끼얹는 느낌 있잖아요.
80% 애들은 공부 잘하니까 얘네들 막 자기들이 잘 교육시켜서 좋은 대학을 보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실 것 같고 나머지 애들은 자기 하든가 말든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애들이 성실하고 그런 것도 성적으로 따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공부 잘하니까 아마 자기 일도 열심히 하고 자기 관리도 잘 되고 성실할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공부 못하면 게을러서 못한 거잖아. 맞아, 맞아. 아빠 엄마도 그래요. 막 교육 이런 거 TV에서 보면서 아 저건 진짜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네가 공부를 못해서 그러는 거라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지금 조용히 입 다물고 공부하고 있는데 네가 못하고 그러니까 네가 괜히 피해의식 갖고 그러는 거라고. 찍어서 하나 더 맞췄네. 열심히 해서 한 건데. 그래, 절대 그런 긴장 안 해요. 그냥 1등급씩 오르고 이렇게 하면 뭐 한 잘 찍었네, 하나 못 찍었네 이런 식으로밖에 얘기 안 해요. 솔직히 대한민국에서는 죄인 같아요, 죄인. 죄인? 네. 공부를 못하면 죄인이고 공부를 잘하면 그 사람은 VVIP예요. 옛날에는 공부를 못하면 일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공부를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키 크고 그런 애들이 공부도 또 잘하고 또 일진이에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이제 그거를 가져오면은 얘는 공부도 잘하는데 이것까지 따네 이건 거고 공부 못한 애가 그걸 따오면은 얘는 공부는 안 하고 쓸데없는 것만 해온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19 회원이는 학교를 계속 다녔다면 고등학교 3학년 한창 수능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기숙사에 술을 숨겨 교율을 어겼던 건 평소 공부를 잘했던 친구. 하지만 공부 못하는 아이 혜원이가 대신 의심을 받았는데요. 혜원인 억울한 마음에 학교를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그 사감실로 데리고 가셔서 말하지 말고 그냥 종이로 쓰라고 하셨는데 저는 일단은 애초에 그렇게 저를 먼저 불러서 얘기를 했던 거에 화가 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울고만 있었어요. 만약에 혜원이가 공부를 잘하는 애였다. 네. 그럼 그런 오해를 받았을까? 의심을 받았을까? 아니요. 아예 받지 않았겠죠. 일단 그 친구만 봐도 그랬던 게 아예 걔한테는 뭐 너가 그랬니? 이게 아니고 무조건 너 전혜원 나와? 이렇게 됐던 거니까. 어버이날이나 결혼기념일이면 늘 정성이 가득한 선물을 직접 만들어주곤 했던 둘째 딸. 그러나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말도 아닌데 돌연 기숙사에서 돌아온 딸은 학교를 그만두겠다며 완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른 학교로 이제 전학을 시키려고 했는데 본인이 못 다니겠다. 그럼 뭐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검정고시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가 없었던 거죠. 그때 당시에는 본인이 못 하겠다고 하니까. 중3 때 선생님은 잘하니까 이제 반장도 하고 그때는 또 성적이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보낼 때 그렇게 나쁜 점수로 가진 않았어요. 그 자격증이 다른 애들보다 어쨌든 많이 갖고 있어서 학교 시에서도 기대 많이 했죠. 많이 했는데 고등학생이 되면서 어려워진 공부 성적은 떨어지는데 오해까지 받은 혜원인 낙담이 컸습니다. 학교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기로 학교를 그만둔 후 혜원인 하루도 학교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거 왜 갖고 있는 거야? 또? 이거요? 나중에 입어야죠. 언제? 나중에 그냥 한번 나중에 입어보고 싶어요. 많이 입으셨어, 왜? 그냥 후회 많이 하죠. 그냥 선생님도 무시하고 다닐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학교 가고 싶고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학교 얘기할 때 그리고 친구들 가끔 만나면은 친구들 학교 끝나면 애가 교복 입고 오잖아요. 저 사복 입고 있고. 혜원인 지금 검정고시 공부와 함께 부사관 시험을 준비 중인데요. 멋진 제복을 입은 여군은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일입니다. 꿈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한 혜원이. 물론 고등학교 때도 공부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제일 답답한 건 어쨌든 제 자신이 제일 답답해서 잘하고 싶은데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해도 이미 선생님들이 바라보는 시선을 알고 일단 부모님조차도 믿는 것보다
안 믿는 게 더 많아 보여서 아무도 안 믿어주니까 이제 하고 하려고 해도 딱 사람들 반응 보면 아 하기 싫다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 그런 게 너무 싫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은 한 해 평균 6만여 명에 달합니다. 특히 많은 아이들이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상처를 받고 학교를 떠나고 있는데요. 최근에도 어떤 뉴스에서 뭐 성적순으로 식판을 받게 한다. 이거 아이들한테 굉장한 사실 자존감의 파괴죠. 학교라는 구조에 와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잘하는 아이들을 돋보이게 하는 그야말로 엑스트라나 되게 이제 무의미한 존재라는 그런 느낌이 학교 가면 재미없고 학교 가면 못 알아듣는 소리하고 학교에서 시키는 그런 공부가 자기한테 아무 필요가 없다. 공부 중심의 이 학교 구조에 대한 반항을 하면서 학교를 가지 않겠다.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없는 평등사회. 하지만 학교에선 암묵적으로 계급이 존재한다. 상위권 아이들의 명문대 진학을 위해 학교에서 진행하는 특별과외와 공부방. 그런 상위권에 진입하고자 애쓰는 중위권 아이들. 그리고 스스로도 학교에서도 포기한. 깔창도 이제 나는 높은 애 같으니까 너 밑에서 깔아줘라. 애들이 이제 이름 대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뭐 고등학교도 못 갈 거고 대학교도 못 갈 거고 그러다 보면 뭐 3D 업종으로 취업해가지고 음식 배달이나 하고 있을 거다. 아무리 공부해도 안 되고 해봤자 소용없고 진짜 다 때려치우고 싶고 막 공부 잘하는 애들이 믿고 막 짜증나고 한 대 때려버리고 싶고 묻어주리고 싶어. 추워? 점점 추워지는데? 이게 인생이야. 이거 쓸데기 없는 짐팔터면 이걸로 때려야겠다. 성적표 보면 아까 아깝게 그 한두 명 때문에 등급 밀리고 막 그러면은 아 쟤네만 없었으면 내가 올라가는 건데 막 그런 생각 하잖아. 쟤네가 실수를 좀 더 했었더라면 막 이런 생각 하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잔인해지는 것 같아. 야! 이게 등급이야 이게. 오오. 보이냐 올 등급? 야 수학 거래 어차피 용가야. 그래도 3등급은 심하지. 성적 등급이 곧 계급이라는 아이들. 과연 높은 계급을 차지한 상위권은 어떤 마음일까요? 문제를 잘못 읽어서 망했어요. 망했다라는 얘기 몇 등에서 몇 등? 3등에서 6등이 됐어요. 3등에서 6등? 예, 딱 봤을 때 아 멍했어요. 진짜 아무 생각도 안 들고 진짜 멘탈 붕괴와가지고 밥 먹을 때도 아무 생각 없이 먹었어요. 진짜 충격이고 제 밑에 애들이 제 바로 위에 올라왔을 때 나보다 공부를 안다 생각했는데 위에 올라오니까 와야 좀 불안하죠. 등급이 좋으면요 진짜 그냥 약간 좀 이제 막 추악한 우월감? 막 그런 게 이제 어쩔 수 없이 들게 돼요. 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자 아무리 공자가 전교 1등이어도 그냥 분명 그렇게 들었을 거예요. 그런 우월감이. 이제 성적이 생각대로 안 나와서 되게 좀 기분 안 좋은 친구 보면은 그냥 막 근데 안타깝긴 한데 이제 한편으로는 경쟁자니까 성적이 낮으니까 그냥 뭐지? 막 안도감? 막 그런 게 들잖아요. 그러니까
수시로 전교 1등을 하고 나는 공부 잘하는 친구 다혜. 다혜는 지난 1년간 공부에 대한 고민을 카메라에 담아왔는데요. 만약에 전교 1등 했을 때 무슨 느낌 드냐? 전교 1등 했을 때 처음엔 좋았거든? 근데 부담감 쫄지? 어, 그 1학기 지나고 나서는 1학기 지나고 나서는 점수에 목매게 돼. 되게 한없이 찌질이 가네. 아, 말하는 거 80점만 갖고 갔어? 누군가 나를 제치고 새로운 1등이 될지 모른다는 불안이 늘 다혜를 짓누릅니다. 아, 어떡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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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혜는 자신이 공부 잘하는 아이라는 확신이 없습니다. 아. 너무 불안하고 좀 X일 것 같고 다른 애들이 나 볼 때 하고 선생님들한테 그냥 너무 그 자체가 다 성적이 내려가면 그리고 인생 쫑난다 막 이런 생각을 든 거예요. 막 공부할 때도 책을 이제 딱 폈는데 생각이 그냥 성적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공부 못하고 내가 너무 한심하고 그때는 그냥 뭐든지 다 경쟁자로 보고 아 쟤한테 밀리면 안 돼 막 이 생각만 너무 난 거예요. 무서워요. 그냥 공부하는 거 자체가 좀 이제 계속 무서워. 중학교 내내 전교 1등을 하며 자신이 공부 잘하는 아이라는데 의심을 품어본 적이 없는 민호. 그러나 특목고에 진학한 후 민호는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더 이상 공부 잘하는 아이일 수 없었습니다. 민호가 공부 못하는 아이가 된 것은 누구의 잘못일까요? 우리의 완전히 처음에 들어가가지고 100등이 넘은 거예요. 100등이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네네네네 울었어요. 큰 애는 예 성 시험 보고 나서 아 100등 예 그리고 공부 안 하면은 막 걔는 완전 죽음이에요. 공부 안 하고는 도저히 살 수 없을 만큼 선생님들이 애한테 막 박달을 하세요. 얘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오늘 걔 울었어. 공부 안 했어. 이렇게 거기서도 가면은 이제 공부 엄청 잘하는 애도 있고 또 밑에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기조차도 그런 애들은 선생님 성에 안 차는 거예요. 공부하는 게 외고에서도 공부 잘하는 애 예. 아이들은 1등을 해도 공부가 두렵다고 말합니다. 대한민국 대부분의 아이들이 스스로를 공부 못하는 아이라 여기며 상처를 받고 있는데요. 평균이 89점이었어요. 맨 처음 시험에서. 그래서 이 정도면 잘하는구나. 그렇게 저는 제 자신한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보면은 또 친구들은 막 94점, 95점 그렇게 맞고 또 선생님들도 점수가 이거면 낮은 거라고 계속 압박을 하시니까 나는 내 자신한테 잘했다고 생각을 해도 주변에서는 못했다고 하니까 내가 못하는구나 하고 그렇게 수긍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어디 가도 공부를 수학 제일 잘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서열을 쫙 시키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낙후자가 있는 거예요, 지금. 국가적인 기준으로 볼 때, 국제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그렇게 낮지 않은데 선진국에 비해서는 훨씬 그 자체의 상처를 받고 공부 못한다고 생각하고 그 자체가 모든 것처럼 믿고 그리고 결국에 공부를 못한다는 것 때문에 인생의 실패자로 느끼는 확률이 아직 나도 어지러워. 저도 공부할 때마다 어지러워. 저는 뭐 외우거나 그러면 머리가 아프고 공부하기가 싫고 팔이 저려요. 엄마한테 머리 아프다고 그러면 엄마가 뭐라 그러셔? 병원 가서 보고 괜찮으면 계속 하라고 그랬어요. 공부할 때요, 다리가 갑자기 저리고 배 여기가요, 계속 아파요.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해 본 적이 있어? 네. 그때 엄마는 뭐라 하셔? 그래도 계속 공부하래요.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어서 머리가 아프다던가 배가 아프다던가 아니면 뭔가 좀 이렇게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졌다던가 그런 것들이 있어 본 적이 있었던 사람. 숙제가 많거나 막 밤을 새서 공부를 해야 되거나
과외에 대한 그런 공부도 숙제도 많이 해야 되니까. 내가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을 인터뷰하고 있는 건지라는 잠깐 착각. 밤을 새봤다고? 기본으로 12시에 잔다고? 3시에 토크하면 바로 잡잖아요. 12시. 아, 뭔지 알아. 얘도 그렇고. 숙제 때문에. 머리 너무 띵해지고. 진짜 그때는 자고 싶었어. 자면 되잖아. 왜? 공부를 해야 하니까. 너무 스트레스 진짜 너무 많이 받았을 때 장염에 걸렸었었는데 그냥 오히려 막 학교 안 가니까 좋다 막 이런 생각하고 막 공부 안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아픈 게 낫다 이런 생각하고 베란다 보면 뛰어내릴까 뭐 이런. 한국 청소년 정책 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청소년 5명 중 한 명이 자살을 계획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살을 시도할 만큼 마음이 우울한 이유로 아이들이 가장 먼저 꼽은 것은 공부. 한국 청소년은 다른 나라에 비해 공부에 대한 압박감이 유독 심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들은 것 같아서 좋다 생각해요. 태어날 때부터 들었다고? 응애하자마자 공부해라 그런 것 같아. 그냥 공부해 이러면 나도 해야겠다 이러겠는데 야 공부해 하라고 이러면 하기가 싫어져요. 등급제로 해갖고 막 이렇게 경쟁식으로 해버리면은 막 배울 마음도 별로 안 생기고 근데 어찌 보면 내가 마땅히 배워야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해서 배우는 의욕을 떨어뜨린다고 했나? 막 배우는 거 자체를 두렵게 만들고 그럼 따져보면은 뭐지? 배울 권리를 뺏기는 거잖아요. 비교와 경쟁의 부담 속에서 아이들이 어느 시점에는 싫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공부가 싫어져서 안 하는 아이, 공부를 거부하는 아이가 현재 학교에서는 공부를 못하는 아이로 취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공부 때문에 혼나고 그래서 이제 공부에 보복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배우고자 하는 자신의 본능을 보복하는 거예요. 기숙사 생활을 하는 혜원인 주말에만 집에 갑니다. 일주일 만에 집에 돌아왔지만 목만 축이고 숨 돌릴 겨를도 없이 바로 책상 앞에 앉는데요. 네, 혜원이는 고3입니다.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꽤 좋은 성적이 나오는데도 혜원이는 하루하루가 괴롭기만 하답니다. 그 인강도 따가도요. 막 그림 같은 거 하나씩 보면요. 진짜 완전 그리고 싶고 그렇죠. 너무 해서 많이 울고 싸웠죠. 특강 싸우고 울고 막 그랬는데 너무 완강하셔서 진짜 고집 안 꺾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못 이기겠구나. 혜원이는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릴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림에 관해서라면 직접 책을 사서 공부하는 등 늘 열의를 보였는데요. 부모님의 반대에 진짜 하고 싶은 공부는 잠시 미뤄두기로 한 혜원이. 수능 시험이 끝날 때까진 그림을 그리지 않기로 했지만 참 지키기 어려운 약속입니다. 야, 너 또 그림 그리냐? 어? 너 두 가지 일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 어? 아, 엄마. 아, 이 시간 공부를 좀 해. 미술 하는 만큼 공부만 하면은 뭐라도 되겠다. 아, 그렇게. 딱 5분만 해라. 진짜지? 5분 뒤에 와본다, 엄마. 오, 살았다. 안 들려, 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때는 공부할 때는 문 열고 하면서 그림을 그릴 때는 문을 닫아요. 이렇게 걸어 이제 올까봐. 그러니까 제가 이쪽으로 이쪽 몰래 들어오죠. 그래서 시간 지켜라.
어느 순간 또 커튼을 치더라고. 이제 못 보게. 혜원인 그림을 그리고 싶은 마음과 공부에 대한 고민을 담아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혹 때론 누군가가 뜬 모를 비웃음 내 등 뒤에 다 그만두고 싶다 진짜. 네,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솔직히. 네, 그냥 지금 그만두면 차라리 공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지 않을까. 네, 그런 위험한 생각까지 했던 것 같아요. 좀 중학교 때 약간 방황 많이 할 때 그때 뭐 차라리 미술을 못할 거예요. 지금 여기 왜 있나 뭘 하고 있나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아이고. 한편으론 좋아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게 맞나 싶습니다. 하지만 딸의 미래를 생각할수록 명문대와 좋은 직장은 포기할 수 없는 엄마의 꿈입니다. 중학교 때도 공부 좀 안 할 걸 그랬다 이런 말 많이 해요. 내가 진짜 한 뭐 중간 정도만 했으면 엄마가 내 좋아하는 거 밀어줬을 것 같다.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뭐 중간쯤 하고 공부라도 안 되고 이러면 뭐 미술 학원을 보냈겠죠. 또 주위에도 뭐 미대 나와가지고 진짜 잘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좀 현실적인 것 같죠. 얘는 또 아직까지는 현실적이지 못하잖아요. 사회생활 안 해봤으니까. 어떤 엄마나 어느 부모 마음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대학만 아니라면 그 사회적인 잣대만 아니라면 애들 뭐 마음대로 키웠으면 좋겠죠. 어떤 엄마가 이렇게 학원 보내서 막 애가 10시 45분에 11시가 다 돼서 배고프다고 뛰어와서 밥을 먹고 학원에서 이제 배가 고프면 거기서 파는 떡볶이나 컵라면이나 이런 걸 먹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엄마든지 그걸 좋아하는 엄마는 없죠. 그러니까 엄마 마음에는 정말 우리나라가 사실 대학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나라니까 그것만 아니라면 그냥 애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해주고 싶죠. 근데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쩔 수가 없는 거니까. 야, 그리고 뭐 솔직히 학교 잘 가르는 게 뭐 너희에서 그런 거지. 내가 그거 뭐 결과적으로는 너희에서 그런 거잖아. 너 앞으로 뭐 해서 먹고 살 거야? 내가 뭐 뒷받침 해달라고 한 적 없잖아. 너는 해달라고 한 적 없지만 부모의 마음이 그래? 네가 제대로 못 살면 우리가 제대로 뭘 제대로 못 해줘서 그런가 항상 후회할 텐데 계속 후회하고 자책하고 그럴 텐데 그거는 너 마음이랑은 달라. 너도 나중에 부모 돼봐. 그럼 우리 마음 알 테니까. 근데 부모님 항상 이제 결론을 내시는 거죠.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하라. 좀만 참으면 된다고. 부모님들은 항상 이제 결론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성적표야? 성적표 속 아이의 점수는 부모님 자신에게 매겨지는 점수가 되곤 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응? 응?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나도 너만큼이나 너도 네 스트레스도 크지만 내 스트레스도 엄청 크거든. 고3 애도 스트레스 크지만 고3 부모도 스트레스 커요. 내가 19년 동안 너네들 키우고 너네들한테 쏟아부었던 모든 것들이 결론이 꼭 있잖아. 내가 얘네들이 학교를 어디를 갔는가로 내가 평가받는 것 같은 거야.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보면 내 자식들이 뭐가 모자라서 응? 그렇게 착하게 잘 컸는데 라고 생각하다가도 갑자기 또 학교 얘기만 나오면 또 그래. 응?
우리 애가 이렇게 낙오자가 되는 느낌 아세요? 이렇게 같이 다니고 똑같은 학원에 같이 다니고 같이 했는데 계속 처지는 거는 아 내가 뭔가 못났나? 애들 비교가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는가 보다. 다음 시험에선 부모님의 웃는 얼굴을 볼 수 있길 소망하며 아이들은 오늘도 힘겨운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학교로 향합니다. 9시간 동안 이어진 수업이 끝나면 저녁 7시부터 다시 시작되는 자율학습 1교시. 고생해라. 자, 주인들 할 거 같나? 예. 오늘도 학교 올리고 수고 많았다. 하나. 다음으로 자율학습 1교시 시작한다. 자, 1교시 선생님 이런 학습 하겠습니다. 상처로 가득한 마음을 안고서도 하루 13시간 이상을 버텨내며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편이다. 근데 잘하는 편은 아니다. 분명 나 같은 애들은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봤을 거다. 내가 공부 말고 다른 쪽에 재능이 있는 건 아닌가 하고 말이다. 그래서 나는 음악도 해보고 체육도 해봤다. 바나나가 무슨 뭔지 알아? 심지어는 개구도 해봤다. 바나나 결과는 참담하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아직도 내가 잘하는 게 뭔지를 모르겠다. 나 같은 애들은 어정쩡하게 공부하다가 그저 그런 대학이나 가는 것 같다. 아니야, 고만고만한 게 이 친구보단 잘하는데 저희는 중2권 아주 애매한 그 공부를 택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공부를 포기하자니 또 자기 인생이 너무 안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냥 마지막 때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아 노래방에 딱 가가지고 아 노래 아 괜찮은데 이건가? 이러고 하지만 결국엔 또 공부를 그냥 마지막 때 잡게 되고 막상 공부할 시간 있으면 되게 하기 싫은데 공부를 안 하고 있으면 아 다른 애들은 또 하고 있을 텐데 이러면서 되게 불안하고 이렇게 됐어요 저희가 원래 안 그랬는데 그냥 일단은 대학을 나와야 돼. 특별한 이유 없어. 무조건 이유 없이? 응. 세상이 이치지. 우리나라에서 이치. 거기에 의심을 품어본 적이 없어? 응.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사실 무섭기는 해. 나중에 내가 별로 좋지 않은, 남들이 보기에 좋지 않은 대학을 나와서 남들이 무시할까봐. 그거는 무서워. 남들이 날 되게 안 좋게 생각할까봐. 나 말한 거야? 아니, 이게 가려. 지금 저 꼬마애한테 무슨 말 해주고 싶어? 공부해라. 정말 아 인정받으려면 공부밖에 없구나 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그냥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잘 선생님한테도 잘해도 내가 공부를 못하면 안 되는 좀 이렇게 덜 관심을 가져주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열심히 하는 태도라도 안 보여주면 선생님들이 아예 관심을 끊으실지도 모르는 생각이 들어갖고 모두가 함께 걸어가는 이 길에서 벗어나 다른 선택을 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은택이에겐 수능 공부가 아닌 하고 싶은 공부가 있습니다.
너 지금 하는 거 보다 지금 잠깐 그만두고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면은 실컷 영상 할 수 있는데 왜 지금 영상을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영상을 하려면 넌 지금 영상을 그만둬야 된다. 얼마나 모순이냐고요 이게. 네.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영상을 만들고 싶은 열정을 애써 억누르며 하루하루를 버텨내던 은택이. 몇 개월 뒤 은택이를 다시 만난 곳은 서울에 있는 한 특성화 고등학교였습니다. 영어나 수학만이 아니라 영상 관련 공부가 정규 수업인 학교. 은택이는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며 창작 활동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행복해요. 네. 저는 공부하는 거는 절대 괴로운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공부하는 거는 즐거운 건데 나랑 잘 맞지 않는 공부를 나에게 억지로 시키려고 하니까 그 공부가 괴로운 거잖아요. 저는 지금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있는 지금이 굉장히 즐겁고 행복해요. 엄마? 은택이는 원하던 공부를 하게 됐지만 부모님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추워. 그래, 잘 먹고 잘 생겼나? 여기 이제 엄마가 안 보내주면 공부가 더 하기 싫어질 것 같아요 하고 약간 협박성. 영상 많이 이제 만들고 또 그런 결과도 또 잘 내고 이렇게 해서 아, 열심히 하고 있구나, 우리 아들 자랑스럽구나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한편으로는 대학을 잘 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많이 있죠. 공부 못하는 아이에 대한 편견에 상처를 받고 학교를 그만뒀던 혜원이. 혜원이가 자랑스레 검정고시 합격증을 내보입니다. 기분 어땠어? 뭐야, 합격증도 나왔을 때요? 허무했어요. 허무했어요? 허무했어요. 왜요? 이거 종이 왔는데 저거 딱 한 장 나와가지고 저거 한 장 때문에 공부한 거 생각나서 부모님은 검정고시 합격증만으로 만족하시기 어려운 모양입니다. 검정고시를 졸업해도 졸업을 한 게 그렇게 자랑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지. 왜냐면 그래 지금 하고 있잖아 다. 해도 어쨌든 남들이 느끼기에는 중학교 졸업이요, 고등학교 졸업이야. 그래도 엄마가 바라는 게 뭐냐고. 그래서 더 스펙을 쌓려면 얼마나 많은 일을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는 학력 위주로 어쨌든 모든 거를 차별화 딱딱딱딱 시켜버리는 사회인데 혜원이는 부모님의 바람대로 결국 올해 대학에 진학합니다. 여군의 꿈도 포기하지 않았는데요. 행정 관련 공부를 한 뒤 부사관 시험을 볼 생각입니다. 공부가 무섭다던 전교 1등 다해. 성적이 떨어져 부모님의 걱정이 컸던 때도 있었지만 무사히 시험장에 들어갑니다. 부모님은 오늘이 스무 살이 되는 다예에게 좋은 발판이 되주었으면 싶습니다. 하지만 부모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로 다예의 미래가 모두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요. 나 이번 1월 1일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생각합니다. 이번 1월 1일 과연 내가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때쯤이면 대학 발표는 다 나왔고. 아 그래? 대학을 갈 거야. 대학을 어디를 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갈 거야. 난 서로에 대해서 꼭 소프트 마케터라는 그 직업을 딱 갖고 있어요. 어디에서 일할지 모르더라도. 진짜 여행을 가서 어떤 삶을 살아야 내가 행복한지를 좀 배우고 올라가. 나는 그게 너무 궁금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찾기 어려울 것 같아. 안 보여. 그 아무거나 찍어야지. 아무거나 찍어. 왜 찍고 있는 거야? 나중에 10년 후에 만났는데 저러고 있는 거야? 카페를 만들 거야. 너 또? 열정이 있으면 뭐든 될 거야. 믿어야지. 유학하자. 그래도 꿈꾸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오늘을 버텨내고 있는 아이들.
아이들의 공부 상처를 이대로 두어도 괜찮은 걸까요? 계속 못 들어가요. 한 그 엄마 진짜 이건 엄마 모르세요. 너무 싫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냥 부정적인 감정이 다 들어. 야 이준이. 전화 왜 안 받아? 줘봐. 왜? 또. 이 순간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수학이 문제가 아니잖아 지금. 영어는 왜 네가 말한 점수하고 틀려? 아, 이거 갖고는 택도 없어 어디든지. 아무것도 못해 이거는. 이성적으로는 성적표 받는 날은 동희에게 가장 두려운 날입니다. 무섭기도 하고 그냥 받기가 싫어요 성적표를. 성적표를 받고 누구보다 속상했던 건 동희 자신. 하지만 동희는 상한 마음을 위로받기보다 부모님의 화를 풀어드리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했습니다. 재원인 사실 또래 친구들보다 한 살이 많습니다. 재원아. 네. 빠게이스툰 재원아. 숨 막히는 학교 생활을 견디기 어려워 재원인 3년 전 학교를 그만두었는데요. 2대1이요. 2대1이요. 얘는 2대1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숙제를 내주는데 저는 이해를 못한 거를 숙제로 하려니까 인터넷에서 베끼게 되고. 그때 좀 스트레스를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돈이 없어진 거예요. 그냥 돈이 저를 몰아가는 거죠. 저는 아는데. 그때 좀 정신 없고. 얘가 방황하는 거를 최소한 막으려고 그걸 많이 노력해요. 이제 학교 생활하면서도 좀 이렇게 부당한 대우도 많이 받고 아이가. 그러니까 얘가 그런 건 아닌데 그게 좀 많이 봤죠. 이랬는데 얘를 보면서 얼마나 힘들까. 중화고등학교 1학년 7명 아이들의 공부 상처를 치유하고 마음의 힘을 키우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6개월 후 학교 공부가 싫다며 떠났던 재원인 수학 방과 후 수업을 스스로 신청했는데요. 재미없었어요. 노는 게 더 재미있었어요. 아, 지금도 노는 게 더 재밌긴 한데요. 공부할 때 하는 것도 재밌어요. 성적표에 대한 동의의 두려움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누가 옆에서 막 이렇게 간섭 같은 거 안 해도 혼자서 해 먼저 혼자서 먼저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더 이상 공부가 공포가 아니라는 아이들은 어떻게 공부에 대한 즐거운 마음을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